제가 지금부터 또 알려드릴 사건은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라인츠 종합병동의 제5병동은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분이었어요. 자,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자, 1983년도부터 이 라인츠 종합병동 제5병동에서 입원한 이 노인분들이 자꾸 너무나 빨리 죽는 거야. 자,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 노인분들이 죽은 걸까? 아, 뭐 나이 때문에? 아니, 병이 갑자기 악화돼서?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 지금부터 도대체 이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을 초대할게요. 자, 여러분들 간호사분들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아시죠? 물론 어떤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직업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뭐 의사나 간호사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이런 직업들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조금 더 좀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특히 간호사분들이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라인츠 종합병동에서는요, 이 간호사들이 스트레스를 받다가 폭발을 하게 되는데, 지나치게 요구사항이 많은 환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아, 보통의 간호사들은 뭐 사람이 좋아서 아니면 뭐 아픈 분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프고 연민을 느껴서 더 이렇게 좀 더 치료를 더 잘해주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그런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라면서 도움을 주길 원하는데, 이 간호사들은 그렇지 않았어. 누구였는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녀의 이름은요, 간호사 발트라우드 바그너라는 간호사였어요. 자, 어느 날 환자로부터 그녀는 이런 부탁을 받게 됩니다. 아, 제발 나 그냥 죽여줘. 제발 나를 죽여줘요. 당신은 그러면 나한테 정말 은인이에요. 괴로워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어느 날 환자로부터 자신의 고통을 끝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녀는 모르핀을 주사합니다.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했었고, 사람이 갑자기 환자가 죽여달라고 하니까 죽었어. 그런데 죽으면서 되게 감사한 눈빛으로 자신을 보는 그곳에 이 여자애가 또 맛을 들린 거야. 어떤 거에 맛을 들렸냐. 아, 내가 환자한테 이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네. 내가 환자의 목숨을 주락펴락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왜 이걸 지금 알았지? 그러면서 환자에게 자신의 권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탐닉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혼자 했어. 어떤 걸? 환자를 죽이는 걸. 자기한테 막 요구하는 막 요구사항. 아,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짜증났지. 이거 한번 안경 쓰고도 한번 해볼까? 뭐야, 진짜. 더럽게 시키네, 진짜.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 나는 환자들의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이니까. 그러면서 환자를 다 죽이는 거야. 한 명, 두 명씩. 처음에는 혼자 하다가 동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그녀의 동료. 제가 지금부터 그녀의 동료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녀를 주축으로 해서 이 멤버입니다. 자, 이쪽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녀는요, 레이돌프였어요.
아니다. 바그너라는 여성이었고, 메이어라는 여성이었고, 그루버라는 여성이었어요. 이 순서대로. 자, 19살의 마리아 그루버, 21살의 일린 레이돌프, 그리고 43살의 스테파냐 마이어 등이 있었어요. 자, 바그너는 물론 환자를 죽이는 방법을 같이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환자를 죽였는지 그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지. 간단한 경우에는 모르핀 한 방이면 돼. 그런데 걸릴 수가 있잖아.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면서 어떻게 했냐. 환자를 편안한 상태로 눕힙니다. 그리고 나무막대로 혓바닥을 누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기도에다가 물을 집어넣는 거야. 그런데 이걸 혼자 하기가 힘들잖아. 환자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이걸 이 방법으로 사람을 죽일 때 두 명이서 페어로 했는데 한 명은 머리를 잡고 코를 막는 거야. 그러면 숨을 못 쉬니까 물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기도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침대에서 한 명은 물을 막 넣는 거지. 한 명은 머리에 코를 막고 한 명은 입에 물을 붓고. 그래서 그 침대에서 그 환자가 익사할 때까지 계속 물을 붓는 거야. 그럼 이런 수법에 당한 환자들은 대부분 노인분들이었기 때문에 한 시간 이내에는 무조건 죽었대. 그럼 이게 검사 결과 뭐로 나오냐.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 증세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폐수종 증세가 천천히 노인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거지. 근데 그녀들이 왜 하필 이런 방법을 택했냐. 이런 수법이 폐의 진액이랑 그리고 수돗물이랑 섞인대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갑자기 죽어도 검사를 해서 부검을 해도 별 의심을 받지 않은 거야. 왜냐면 노인분들이시니까 이게 뭐 폐수종이 되게 많으셨대.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바그너는 가끔씩 인슐린이랑 진정제를 과다 투여하는 수법을 쓴 거야. 그럼 진정제 같은 경우는 사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니까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인슐린도 약간 그런 통증 이런 거 아닌가? 모르핀이 약간 통증제인가? 진통제 같은 거? 그런 거를 맞으면 사람이 노릇노릇 깨지고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야. 더군다나 기운이 없는 노인분들이셨으니까. 그러면서 그녀들은 이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녀들은 점점 사이가 돈독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걔 죽을 때 표정 봤어? 아니 그렇게 걔는 우리 너무 괴롭혔다니까. 아니 그렇잖아. 아, 내일은 누굴 죽이지? 아, 너무 자주 죽이나? 한 달 정도 있다가 우리 시작할까요? 뭐 이런 대화를 나눴겠지. 끔찍하죠? 자, 그러다가 그녀들이 그러면 왜 잡혔을까? 왜 잡혔을까요? 그녀들이 한 명은 코를 막고 한 명은 물을 넣고 모르핀 막 주사 놓고 그녀들이 계속 이렇게 치료하거나 보살펴준 환자들이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노인분들도 의심을 하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범행의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녀들의 덜미가 잡힌 거죠. 처음에 수사관들은 이 병원에서 급작스럽게 많은 노인들이 죽어가니까 이 사건을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1988년도에 사망을 막 조사하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는 이 병원이 침묵으로 일관했다면서 이 병원을 막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좌관들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있었대. 그러면서 술집에서 최신에 일어나는 그 살인사건 있지. 야, 그 할아버지 죽었잖아. 우리 병원이 우리 병원. 이러면서 그런 자기 병원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에 대해서 막 자랑하는 것을 들어가지고 막 얘기하고 떠벌리고 다닌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체포된 적도 있다고 해요. 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모두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자, 이 4명의 간호사들 중에서 2명은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증거가 대부분 많이 남아있지 않았대. 그렇지만 38명의 사망자에게서 확실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약물이었겠지. 그리고 그녀들은요, 감옥에 갇혀있는 6년 동안에 걸쳐서 49건의 특정한 살인을 자백했대요. 49건. 그 자백을 했지만 그 이외에는요, 사실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녀들이 죽인 환자들만 200여 명이 넘지 않을까. 사실 200여 명의 그 살인 행각을 책임져야 했어야 하는 그녀들이 증거가 이거밖에 나오지 않았고, 또 그녀들이 자백을 한 게 49개밖에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거에 대한 것밖에 처벌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그 바그너 인연은, 죄송해요. 자꾸 인연이라 그래서. 그녀는, 저는 39개밖에 안 했어요. 아마 39건 정도 될걸요? 자신의 주장으로 39번의 살인 행각을 진술합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그녀들이, 그 잡혀갔을 때 신문에 난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그녀들이 바로 법정에 앉아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대박이지? 자, 바그너와 일린 라이돌프는요, 종신형을 받습니다. 종신형. 그리고 마리아 그루버, 그 다음에 스테파니아 마이어. 이 두 명은요, 15년형을 선고받게 돼요. 자, 1991년 바그너는 15건의 살인, 그리고 17건의 살인 시도, 그리고 2건의 폭행. 이걸로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리고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죠. 자, 레이돌프는 5명의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 바그너와 함께 종신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메이어는요, 살인 혐의로 20년, 그리고 그루버는 15년형의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요. 2008년도에 오스트리아 법무부에서 바그너와 레이돌프가 그게 모범적으로 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모범수로 석방을 시킵니다. 2008년도에. 종신형이라고 해놓고 모범수로 석방시켜요. 자, 그리고 메이어와 그루버는요, 몇 년 전에 석방이 됐대요. 그러니까 2008년보다 훨씬 전에 석방이 돼가지고 석방이 된 뒤로는 이름을 바꿔가지고요, 여러분들. 바뀐 이름으로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바그너의,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이 바그너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잡혔을 때 경찰들한테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물론 환자들이 저항할 때도 있었죠. 그렇죠. 환자들보다 우리는 더 강했죠. 우린 이 늙고 병든 사람들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주님께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아놓고도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오래전에 죽을 날 티켓을 받아놓고, 그러니까 기간이 지난 사람들이었다고요. 기한이 지난 병자들. 그들은 고통스러워했고 아파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에게 선택받았기 때문에 지금 주님과 함께 편안하고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들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비버리 월리처럼 뮌하우젠 증후군과는 조금 다른 거지만 그녀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대요. Angels of Death. 죽음의 천사들.
왜 천사들이라고 붙였는진 모르겠는데, 왜 간호사들을 배기의 천사라고도 하고, 선의의 천사라고도 하니까, 그래서 엔젤스라고 말이 붙었는진 모르겠지만, 그럼 뭐예요? 그 앞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붙었는걸요. 자, 4인의 죽음의 천사들, 잘 보셨나요? 자, 그럼 저 도쿄 K장은 다음 주 목요일 밤 12시에도 위험한 초대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러 다시 또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주 목요일 밤 카카오 TV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만나요. 안녕. 주사 한 대 놔드릴까요? 어디 아프신 분?